이 괴상은 6개의 효가 모두 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괴명은 건이천으로 모든 활동이나 정신의 본체이며 우주 제의 원리인 양의 섭리를 대표합니다. 양은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를 깊게 이해함으로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양이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본다면 밝은 곳, 높은 것, 하늘, 지도자, 어른, 아버지, 남성, 강한 것, 살아있는 것, 권력, 승리, 공격, 영예 등으로 무수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음이라는 또 다른 개념과 대비되는데요. 음의 예로는 어두운 곳, 낮은 것, 땅, 추종자, 어머니, 여성, 약한 것, 수비, 수용, 신리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과 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음양은 우선 상대적 개념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면 자연의 모든 섭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의 극한적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주의 시작과 만물의 원동력, 시간, 무한, 영혼 등 세상의 모든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양을 음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물을 나열했는데요. 그것은 양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양의 성질을 가진 사물을 설명한 것입니다. 양 자체의 개념 중 하나를 주목해 본다면 먼저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과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양이란 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이는 우주 대자연보다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양이란 어떤 것에 의해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닌 스스로 생긴 절대 사물입니다. 이것은 처음 이전부터 그냥 있을 뿐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을 얘기하면 그것은 전에 벌써 생겨 있던 것이어서 항상 양 다음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의 개념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이고 그저 있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없앨 수도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 대자연도 양 이후에 생긴 것이므로 양이 태초 이전에 이미 존재했기에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됩니다. 양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될지언정 그 어떤 것의 결과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양의 성질에 대해 상제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느님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양이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먼저 있는 존재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무한히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미 그 안에는 양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일찍이 우주는 무의 요동에 의해 생겨났다고 말했는데요. 무의 요동이란 다름 아닌 양이 꿈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명체는 만들어지고 또한 사망하는 존재이지만 생명 그 자체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주는 생명 위에 떠있는 존재이기에 우주는 현재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주 생명에서 뻗어나온 가지일 뿐입니다. 영혼은 생명체인 우리의 몸과 만났을 때 그 작용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지만 몸이 소멸하면서 우주의 심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혼은 그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주에서 작용이 관찰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일 뿐이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양입니다. 이렇게 양이란 가장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를 일컬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존재라고 옛 성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주역에 통달한 성인으로서 양에 대한 깨달음이 무한히 깊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공자는 양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건이천 괴상을 보며 후학들에게 자상한 가르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천행건 군자이 자강불식. 하늘의 운행은 멈추지 않으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처럼 강해지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군자란 수행을 제대로 하는 자를 일컫는데요. 군자가 본받아야 할 강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신력을 말하는 것으로 영원한 투지, 새로움, 지치지 않는 생명력 등 양의 성질 모두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지치고 멈추고 약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군자는 불사조처럼
무한한 생명력을 갖추고자 영원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합니다. 마약함은 양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자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양의 성품을 갖추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옛말에 성인채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양과 완전히 합이라는 존재가 성인이라는 뜻으로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은 강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늘이 영원히 살아있고 강하듯 우리의 수행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힘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계속 이어져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양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늘을 닮아가야 합니다. 곤이지 괴상은 건이천과는 반대로 음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음의 성질 중 하나를 든다면 음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음은 항상 양의 뒤를 따르는 존재로 현존하는 우주의 모든 것이 바로 음입니다. 물론 내재하는 양을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인류가 다루는 자연과학은 바로 음의 성질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자연과학의 논리로 음에 접근해 본다면 음이란 다름 아닌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과학에서 발견한 이들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의 과학자 뉴턴은 자연의 물체를 관찰한 결과 세 가지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첫째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은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질은 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 움직이지만 음은 자유가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원인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과학으로 보면 제멋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양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물질 자연계의 둘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면 작용한 만큼 움직인다는 것으로 이 또한 음의 속성입니다. 음이란 그저 가만히 있는 존재로 수동적이고 스스로 발생하는 원동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연계의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며 평형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작용이 있으면 그와 똑같은 크기로 반작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을 때 땅을 뒤로 밀기 때문에 땅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내가 남을 당기면 그도 나를 당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엄밀히 말하면 음의 법칙은 아닙니다. 아마 중성의 법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음양평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이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양의 작용에는 반드시 음이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양과 음은 일단 존재하게 되면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이 스스로 이유 없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음이며 이것은 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합시다. 이때 이래서 6가지의 숫자가 자유롭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던지기를 반복하면 점점 균형이 생겨서 모든 숫자가 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음입니다. 음이란 자연의 질서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양이 제멋대로인 것에 대해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음입니다. 음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양과 대비되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과 양은 계속해서 다시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주역에서 음의 극한인 곤이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건이천과 대비되는 암호적 표현입니다. 음이 중첩된 것으로 주역 원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세곤 군자이 후덕재물 순종 유순 침착 인내 아름다움 등 무수히 많은 음의 도리 중 공자는 땅의 후덕함과 대지의 무한한 포용력을 곤이지계의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두텁고 모든 사물을 담고 있는 땅을 본받으라는 것이며 양의 강인함과 음의 포용력을 갖추는 것이 군자의 수행에 으뜸가는 덕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양인 건이천과 순음인 곤이지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 세세함을 모두 이야기하기란 끝이 없겠지만 공자는 간략히 요점을 정리해준 것입니다.
음양은 서로 그 힘을 합쳐 무한한 작용에 이르게 되며 주역 64괘는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뜻은 64괘 안에 모두 들어있으므로 처음의 시작은 순양인 권이천과 순우민 고니지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역 64괘의 공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역의 괘상은 모두 64개지만 2개 식작을 지어 비교한다면 64개의 괘상 중 32개만 이해하면 나머지 32개도 견주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4개 식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4개의 괘상을 16개의 괘상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섭리가 그런 것이며 비교되지 않는 사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모든 뜻은 비교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리 우주는 초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늘에 별이란 것도 없었고 공간은 각종 소립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처럼 별이 존재하는 하늘로 변한 것입니다. 빅뱅이 시작된 시점을 본다면 우주가 생긴 지 1초쯤 지났을 때 우주의 모든 별과 공간은 자그마한 땅콩 크기로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에 이은 팽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주 팽창의 원인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팽창하는 힘이란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양입니다. 양이란 끊임없이 팽창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축소해가는 것은 음입니다. 바로 오늘날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그렇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양과 음이 마구 뒤섞여 있어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의 초기 상태를 카오스라고 주장했는데요.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혼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물은 원래 처음에는 혼란스럽다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릴 때에는 미래란 그저 막막한 미지의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미래란 이렇게 혼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모습을 주역에서는 수레준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뜻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어나 문학으로 혼돈을 단순하게 혹은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역의 괴상만큼 정확하게 요점을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주역이라는 학문은 이처럼 모든 사물에 대해 의미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수레준 괴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수레준, 이것은 혼돈이라는 의미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위에 있는 괴상은 감 또는 수라고 불립니다. 감이란 이 괴상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즉 이 괴상의 이름이 감일 뿐입니다. 이것을 수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름을 넘어서 괴상의 구체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 즉 물 또한 이 괴상의 무수히 많은 성질을 표현하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괴상수는 물이 아니라 물 같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수의 뜻을 갖는 사물을 열거해 본다면 수는 어둠을 뜻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혼돈, 방황, 동적인 것, 안개, 신비, 미지의 세계, 무작위, 제 마음대로, 험난, 군중, 가루, 구덩이, 동굴, 구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괴상을 수라고 하는 것은 수로 비유하면 알기 쉽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온 것일 뿐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물이 수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만물의 성질 8가지 중 하나가 수입니다. 다시 수레준 괴를 보겠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것은 위에 있는 괴상수입니다. 이것이 위에 있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괴상 괴는 우레 또는 진동 등을 의미하고 권력이나 노력, 날카로움, 힘찬 사람, 전진, 육중하고 강력히 움직이는 사물 등을 나타냅니다. 수레준 괴를 보면 하괴의 뇌가 상괴의 수에 포위된 모양으로 마치 사냥꾼이 산속을 헤매는 것과 같고 조난당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방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형상이기도 하고 길을 잃은 모습이기도 하고 군대가 전진하는 도중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적의 침략으로 전쟁을 겪는 상황도 수레준 괴에 해당합니다. 또한 태아가 뱃속에 있는 상황도 수레준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좌절되어 방황하거나
천재지변 등 혼란이 발생하는 것,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레준입니다. 이렇게 위기와 혼돈, 방황, 좌절, 당황 등이 모두 수레준으로 이런 형편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원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울레준, 군자이, 경륜. 우레가 구름 속에 갇혀있는 것이 준이니 군자는 이에 경륜한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경륜을 하라는 뜻으로 경륜이란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혼돈의 상황에서 인내라든가 초지 등은 말하지 않고 올바른 처신을 얘기했는데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잠재된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슬픔이나 좌절에 빠지거나 지나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차분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할 뿐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기적을 생각한다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진인사 대천명도 같은 의미입니다. 위기를 당했으나 행동은 더욱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열심히 한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되며 자신을 해치는 자를 하늘은 결코 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위기 상황일수록 바르게 행하라는 단순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원래 경륜이라는 것은 천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을 의미하는데요. 가로 세로를 잘 맞추어야 제대로 된 천이 만들어지듯 순서와 방향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즉, 힘든 상황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다면 이 또한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탄식이나 분노, 혹은 좌절로 인한 경건 행동이 아닌 바르게 경륜할 것을 수레준 괴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수몽 괴는 험난을 바라보며 멈춰서 있는 형상입니다. 이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은 아니지만 험난을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산수몽 괴는 위쪽이 산인데요. 이 괴상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괴에 해당하는 사물은 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산뿐만 아니라 산과 같은 성질을 가진 무수히 많은 사물을 뜻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 묵직한 존재로 정지 혹은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괴상을 뒤집으면 왜 괴상이 되는데요. 왜는 움직임이고 걷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정체된 것이라면 뇌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산은 믿음이나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산의 다양한 성질은 다른 괴상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번 산수몽 괴상에서는 산이 수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기능을 다루려고 합니다. 산수몽 괴는 위에 산이 있고 아래에 수가 있어 험난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또는 군인이 적진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는 것도 바로 산수몽입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처음 나섰을 때의 모습도 산수몽인데 여기서 수는 사회를 뜻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사회라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관에 해당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그마한 섬이 있을 때 그 섬이 바다에 대해 느끼는 기분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이 괴상은 어려움이 아직 현실로 닥친 것은 아니지만 장차 자신이 겪을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조차 난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한데 이는 어렸을 때 망설이던 버릇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역은 원인보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현상을 깨닫게 합니다.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주역 공부는 만물의 분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천, 지, 수, 뢰, 산 등 다섯 괴상을 다루었는데요. 여덟 개의 원소, 즉 8개 중 5개의 원소를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만물은 무한히 다양하지만 그것을 성질별로 나누면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8개는 만물의 언어를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이며 온 세상의 8개를 넘어서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각각의 작용을 더욱 정밀하게 논하고자 할 때는 8개가 각각 다른 괴상을 만나서
이루어내는 작용을 살피면 됩니다. 산과 수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산수문과 수상건입니다. 괴상이 위아래로 배치될 때 대상의 위치에 따라 그 작용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산수몽을 공부하고 있는데 산과 수의 뜻을 잘 알아두면 수상건을 공부할 때 바로 도움이 됩니다. 산수몽의 뜻을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 보겠습니다. 산수몽의 모습은 수가 아래로 흘러가는 형상으로 냇물이 산에서 출발하여 자유롭게 벌판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는 모습으로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지만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을 산에서 시작한 물에 빗댈 수 있습니다. 산수몽은 안개가 걷힌 산이고 혼란을 조금 벗어나 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수레준이지만 산수몽은 일단 태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산수몽은 또한 방종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산에서 출발한 물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떠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막 낯선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산수몽은 노련한 상태가 아니고 또한 정착한 상태도 아닙니다. 사업으로 말하자면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 성장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원전에는 산하출천몽, 군자이, 과행육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물이 막 생겨 들판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사냥꾼이 숲속에 갇혔다가 나갈 길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이는 과감하게 행동하고 인격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생소한 환경에 부딪힙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대부분 환경이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겁을 먹고 행동을 주춤한다면 더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뭉기란 미지의 상황을 행동으로 돌파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날의 결과를 세세한 것까지 예측하기란 어렵기에 사람은 어느 정도 행동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대에 서기가 두렵거나 앞길의 난관이 예측된다고 해도 겁부터 낼 일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도 너무 떨면 안 됩니다. 우유보다는 더 큰 손해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용기를 인간의 덕목 중 하나로 가르쳤고 주역의 괴상을 통해 이를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용기란 예기치 않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덕을 기르라고 한 대목을 본다면 이는 평소 인격을 기르라는 것인데요. 교육에 있어 우선할 것은 지능보다 실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지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숙한 채 살아가지만 인격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말할 때 면역기능이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마찬가지로 인격을 갖춰야 정신, 운명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산수몽의 상황에서 앞을 바라볼 때 겁을 내지 말 것과 미지의 상황에 대비하는 최우선의 방법은 인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천수 괴상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모습으로 이 구름은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뜬구름이란 말도 있듯이 하늘의 구름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괴상에는 이미 공부한 괴상수와 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천수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수레준을 통해서 수가 위에 있다는 것은 앞길에 어려움이 등장했다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몰려 정체가 생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괴상 수천수 또한 앞에 어려움이 있어 잠시 멈춰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상황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쉽게 차례가 오거나 반드시 차례가 온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수천수에 해당합니다. 적금은 만기가 되면 돈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수천수의 상황입니다. 이 괴상을 다른 괴상과 비교하면 더 깊은 뜻을 알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수레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레준과 수천수 두 괴상의 공통점은 둘 다 수가 위에 있어서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래 있는 뇌와 천, 이 둘은 돌파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가 전진하는 힘이 강한 것을 뜻하지만 천과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돌파력에 있어서 천은 8개 중 으뜸입니다. 외는 천에 비하면 그 힘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수레주는 산길을 헤맨다거나 어려움을 만나 상당히 수고로운 형편이지만 이에 비해 수천수는 천의 힘이 막강해서 앞길을 막고 있는 수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주는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고 수천수는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역의 대성계 64개는 모두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 이름이란 그냥 정해서 부를 뿐이지만 주역에는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레주는 반드시 준이고 수천수는 반드시 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어째서 그 괴상에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면 주역 공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괴상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주 먼 옛날부터 대상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복희 씨가 지었다고도 하지만 딱히 정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괴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 우선 괴명의 논리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수천수 괴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괴상은 잠시 정지되었으나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수 괴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받는다는 뜻으로 자식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다거나 국민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 등을 뜻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은 하늘로부터 기운을 공급받는데 그것은 찬 기운 또는 더운 기운입니다. 구름은 사방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비가 되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구름이 하늘 위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은 하늘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도 마치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무대에 선 사람은 관객으로부터 기운을 받는데 이런 상황도 수천수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상의 해석은 대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요. 이는 괴상을 이루는 원소인 팔괘가 위아래에 각각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사물에는 그것을 이루는 구조가 있기 마련이고 그 구성 성분에도 각각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향을 떠날 때 한쪽에는 떠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고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레준 괴를 예로 설명한다면 상괘수와 하괘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괘수는 안개이고 하괘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레준을 안개 속에서 헤매는 사람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현장에서 사람이 마구 휘젓고 다니면 증거가 사라지는데요. 이때 증거는 수이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뢰입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은 상괘와 하괘 최소 두 가지 요소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수천수 괴를 통해 공자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원문을 보면 운상어천수, 군자이, 음식연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천수의 상황은 쉬면서 기운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서두를 것 없이 쉴 수 있을 때 쉬라는 뜻입니다. 일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앞에 난관이랄 것이 없으면 잔치를 벌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싫은 일입니다. 수험생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한다면 시험에 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도 잠시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공자는 때로는 쉬면서 여유를 가지라고 자상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괴상을 음미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괴상의 이름인데요. 이번 괴상도 어째서 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천수송괘는 아래에 수가 있고 위에 천이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천이 아래에 있고 수가 위에 있다면 송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 경우 송이 아닌 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괴상은 앞에서 공부한 수천수 괴상을 상하로 바꾼 것인데요. 괴를 상하로 바꿔놓으면 왜 뜻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과 수의 성질을 음과 양으로 나눈다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일까요? 천은 양, 수는 음입니다. 양은 위, 혹은 밖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은 위로 향합니다. 수천수를 보면 천은 위로 향하여 수와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반면 수는 음이라서 아래로 향하며 천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수송을 보면 천은 양이라서 위로 달아나고 수는 음이라서 아래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팔괘는 아래에 있을 때와 위에 있을 때 만들어내는 작용이 다릅니다. 주역의 괘상은 팔괘가 위아래에서 다른 작용을 함으로 서로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산수몽과 수상거는 둘 다 수와 산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작용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문법이 있듯이 팔괘의 상하 논리가 바로 주역 64괘의 문법입니다. 천수송괘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괘상은 수가 아래에 있어서 수가 제 아무리 위를 넘보아도 결국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물은 증발하여 상승하지만 결국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천은 한때 흐려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맑게 되는데요. 이것은 천에 탈출하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장애물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수송 괘상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괘상으로 세상을 보면 어둠을 상징하는 수가 깨끗한 천에 달려들어 승부를 내고자 하나 결국 천이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수송의 결론인 셈입니다. 재판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수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천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수송은 오른 것이 재판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수가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결국은 하늘을 다 가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운명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은 처음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 시점이 오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이 재판하여 운명의 결과를 선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엔 엉켜서 모를 일도 이윽고 하늘이 다 밝혀주는 것입니다. 공자가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하늘의 재판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으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천수송의 뜻은 이와 같지만 주역의 문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천수와 천수송은 위아래 괘를 바꾸어 놓은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면 위아래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수천수의 위아래가 뒤집어져 천수송이 되지만 음요와 양요의 개수에는 각각 음요 2개, 양요 4개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평 변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을 사용하여 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천수에서 천수송으로 이 과정은 하늘에 물이 담겨 있다가 쏟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자연과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대되었다고 말합니다. 산 위의 물과 산 아래의 물은 수량은 같아도 쓸모가 다릅니다. 산 위의 물로는 발전기를 돌릴 수 있으나 산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는 발전기를 돌릴 수 없습니다. 주역의 괘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엔트로피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두 괘상의 수평 변화를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에너지와 엔트로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역의 괘상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은 오늘날 과학에서 다루는 에너지와 엔트로피 개념을 몰라서 주역을 해석하는 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문학과 철학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옛사람도 주역의 수리와 현상이론을 연구했지만 오늘날 과학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와 엔트로피 개념, 위상수학 개념이 꼭 필요한데요. 다산 선생은 주역 연구에 위상 개념을 약하게나마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천수송 괘상에 대해 공자는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여수위 행송 군자이 작사무시. 하늘의 물이 역행하니 군자는 이를 행함에 있어 처음부터 잘 살펴서 한다. 세상만 사는 모순이 있으면 나중에 탈이 나는 법입니다. 가끔 잘못된 일이 무사히 넘어가는 예도 있지만 대개는 원인에 따른 사건이 생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편협하고 사악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일은 절대 무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자는 매사를 제대로 하고
훗날 일어날 화를 미리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안전불감증은 군자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공자는 자상히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 괴상은 수화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괘 수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다룬 천수송에서는 수가 하늘에 있다가 지금은 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땅 아래 숨은 수, 즉 지수사의 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수가 아래에 있는 괴상으로 우리는 산수몽, 천수송을 공부했고 이번에는 지수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수가 아래에 있는 괴상은 모두 8개인데 앞으로 이들을 다룸으로써 수가 아래에 있을 때의 작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괴상이 아래에 있다는 것의 보편적 의미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역은 8개의 괴상과 상하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8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유형이 64개나 되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논리는 성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수사 괴상을 단순히 말하면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 아래의 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보여지는 겉모습이 있고 그 안으로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수사 괴상을 단순히 지하수가 있는 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래서는 주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는 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므로 지수사는 낮은 땅에 사람이 잠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작전 때 흔히 군인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존재를 감춥니다. 그래서 이 괴상은 군사를 뜻하는 사로 이름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잠복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영화 상영관처럼 어두운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도 이 괴상을 씁니다. 수는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지하수로서 풍수에서 말하는 수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는 또 흉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지수사는 나쁜 운명이 숨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수맥이 흐르는 곳을 흔히 나쁜 땅의 상징으로 보는데 수 자체가 흉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속의 물, 즉 수맥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하수가 있어서 샘을 팔 수 있다면 그 땅은 더욱 쓸모가 많아집니다. 풍수에서 수맥을 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덤 속의 물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땅 속의 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괴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수사는 지하의 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저 낮은 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역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유수사, 군자이, 용민, 축중.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이고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백성을 포용하여 군중을 모은다. 이는 정치를 잘하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생기면 백성이 모이고 정치를 잘하면 땅에 물이 모이듯 백성이 모이는 것이 이치입니다. 공자는 지수사 괴상에 대해 군사적 잠복이나 흉한 운명이 숨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평범한 인간 생활을 견주어 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는 항상 평범하고 좋은 상황에서 괴상을 설명합니다. 괴상은 원래 선악이 없습니다. 악한 상태에 적용할 수도 있고 선한 상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땅 아래 물은 백성이 모인 것을 뜻하고 어린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역에서 수는 물이 아니고 물 같은 것이며 지도 땅만 뜻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속이나 가정 같은 것을 뜻합니다. 괴상의 다양한 뜻을 공부하다 보면 주역의 큰 뜻이 깨달아집니다. 항상 한 가지 상황만 바라본다면 주역은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는 지수사를 통해 어머니가 아이를 잘 보호하는 것처럼 왕은 백성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괴상도 수화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괴상 지수사를 뒤집었다고 해도 되고 상하의 괴를 바꾸었다고 해도 됩니다. 수화지 그리고 천과화. 이들 괴상은 단순히 상하를 바꾼 것이나 뒤집은 것이나 형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 지, 천, 화. 이들 네 개를 부동쾌라고 부릅니다. 주역 원전의 일반적 순서로 보면 뒤집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상의 뜻을 공부할 때는 상하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지수사는 수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가 위로 올라가 수지비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물이 땅 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에 비해 지수사의 물은 낮은 땅에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물은 땅 위에 있습니다. 바닷물도 그 아래에 땅이 있으므로 역시 땅 위에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땅 아래에 있는 연못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수지비는 어디에 있는 물이든 지상의 모든 물은 땅 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땅 위에 있는 물이란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저 물이 땅 위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수가 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유, 군중, 그리고 험난 등을 뜻하는데요. 수지비 괴상에서는 땅 위에 사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의 무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있는 즉 사람의 무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지비를 해석하려면 수의 뜻과 지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는 근원적 장소이고 만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지를 음극이라 하여 모든 괴상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천은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지와 천을 비교하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수는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어 결국은 땅 위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더 낮은 땅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가 하늘 위, 그러니까 수천수 상태에서 땅 위로 내려왔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수천수는 사람이 아직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살 곳 없이 돌아다닌다는 뜻인데 비해 수지비는 사람이 살 곳을 제대로 찾아 머무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민이 영토 안에 편안히 정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지비는 영토 안에 있는 국민이고 수천수는 영토 밖에 있는 국민입니다. 땅 위에 있는 물은 서로 이웃이 있고 서로 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저 스스로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웃과 친하고 머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자는 수지비에 대해 무엇을 특정했을까요? 괴상의 뜻에 맞으면 어떤 예를 들어도 상관없지만 공자는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주역 원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 유수비, 선왕이건 만국 친재후. 땅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비이며 선왕은 이 괴상을 보고 만국을 세우고 재후와 친했다. 군자, 즉 왕은 수지비를 보고 나라를 세워 그곳에 사람이 모여 살게 하고 서로 친하게 했다. 재후라고 표현한 것은 이웃나라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백성들이 영토 안에서 편안히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무릇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단원에 새로 등장한 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풍입니다. 이것은 바람 같은 존재로서 흐르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냇물이 흐르거나 많은 행인이 걷고 있거나 자동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거나 유행이 흐르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확산이나 소통, 새로움, 가벼움, 시원함, 도로, 터널, 옷, 나무 등도 해당합니다. 열거한 것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예를 찾아보아도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낼수록 그만큼 풍의 뜻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천에 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천은 도덕이나 인격, 강인함, 열정, 에너지, 영원한 것, 정의, 공정, 조물주, 신, 만물의 근원, 막강한 힘, 영혼, 정신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괴상에서는 천이 아래에 있어 밖으로 그 힘이 치솟는 위치에 있습니다. 양은 위로 향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풍이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냄비에 국을 끓이고 있다고 할 때 열로 인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냄비 안에 수증기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힘은 냄비 뚜껑을 밀어냅니다. 뚜껑은 자기 무게로 최대한 버티려고 하지만 결국 수증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덜렁거립니다. 물이 넘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풍천소축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어 중에 화가 난다는 의미로 뚜껑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뇌가 몹시 화가 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냄비 물이 끓어 넘치는 것과 뇌가 통제력을 잃는 게
어딘가 비슷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은 뜻도 같습니다. 천 위에 있는 풍은 가벼워서 천의 기운을 방출하게 되는데 소비라든가 낭비 따위도 다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풍천 소축입니다. 말이 많으면 기력이 손상되어 몸의 건강에도 나쁘지만 정신이 세고 있어 뇌력도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천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풍은 세어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풍은 문을 뜻하기도 하는데 풍천 소축은 문이 조금 열려있는 상황이니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풍천 소축을 다른 상황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아름다운 매력이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 중에 그 힘이 밖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풍과 천은 모두 양의 괴상입니다. 하지만 풍은 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음에 해당합니다. 풍천소축의 풍이 음인 만큼 막아주고 천은 양인 만큼 흘려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얼굴에는 정신 상태가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관상가들이 사람을 보고 운명을 판단할 때도 정신의 내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통로, 즉 풍과 그것이 멈추어 섰을 때, 즉 택을 살피는 것을 중시합니다. 택은 풍의 기운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자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풍행천상 소축 군자의 의문덕. 하늘 위에 바람이 부는 것이 소축이니 군자는 이 괴상을 보고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 문덕이란 수행자의 인격과 품위, 재덕, 행실 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군자의 풍모를 아름답게 드러낸다는 뜻으로 군자의 권위란 다름 아닌 문덕이 드러날 때 보이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바람이 불면 풀잎은 숙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문덕을 보고 소인들은 숙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는 군자 위의 불맹이라고 했습니다. 군자의 덕은 위엄은 있으되 사납지 않다. 이처럼 군자의 풍모는 바람처럼 부드러울 뿐입니다. 풍천소축이란 낭비되고 밖으로 분출된다는 뜻인데 공자는 이를 군자의 문덕이 밖으로 분출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위인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그 내면의 문덕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겉으로 드러나서 좋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풍기는 공자의 인격도 바람처럼 부드럽기만 합니다. 이번 괴상에는 새로운 팔괘 택이 등장했습니다. 택은 연못과 같은 뜻이 있으며 그릇을 비롯한 지갑, 서랍, 방, 엄마의 품 아늑한 장소, 고향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행복이나 낙원, 천국 등도 다 같은 뜻입니다. 하늘 아래 괴상이 있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천탱이계는 하늘 아래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천수송을 공부했었는데요. 하늘 아래 괴상이 있을 때 어떤 뜻이 되는지 깊게 새겨두어야 합니다. 한 괴상 아래 자기 자신 괴와 일곱 개의 다른 괴상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며 괴상의 변화를 이해하면 주역의 문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괴상을 이해하는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늘 아래 연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천수송은 하늘 아래 물이 있어 끝내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천택리의 연못은 아예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못을 상상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너무 큰 연못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다는 연못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연못의 모습을 보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연못이란 하늘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천택리와 같은 뜻입니다. 기업에 있어 투명 경영이라는 말도 천택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연못이 위쪽으로 열려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못은 아래로 담고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연못을 뒤집으면, 즉 쏟아내면 흐르는 물인 풍이 되고 이것을 다시 담으면 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풍은 요동하는 것이고 택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천소축이 하늘 위를 돌아다니는 비바람이라면 천택리는 하늘 아래 조용히 담겨있는 연못이 됩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퇴근물뿐만 아니라 담겨있는 것은 모두 해당합니다.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있는 것, 지갑에 돈을 넣은 상태도 택이고 엄마가 아이를 품속에 안고 있어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택니는 하늘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연못을 자세히 보면 땅이 움푹 파이고 그 안으로 하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못이란 넘치면 흘러가는 것이고 담겨 있으면 그 안에 하늘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분수를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랫사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윗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되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못이란 하늘의 발자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늘이 땅 속으로 자기의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배명을 리라고 한 것은 하늘을 품때 범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배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천택리의 형상은 명상을 할때 본받을 만한 절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명상은 먼저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는 대자연의 섭리를 평온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명상을 위해 앉은 자세도 연못이 땅 아래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으로 평온하게 앉아서 하늘의 섭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거나 범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늘에 보인다는 것은 온 세상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뿜어대거나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늘 아래 투명한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의 자세 중에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연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천택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천하 택이 군자이 변상하정 민지. 하늘이 위에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는 것이 리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상하의 이치를 잘 분별하여 백성의 뜻을 정착시킨다. 이는 백성이 질서와 법을 지켜 평화롭게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연못이 파괴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혼란해집니다. 공자는 하늘의 큰 뜻을 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수를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질서이고 발전입니다. 천지의 운행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때가 되어 흐를지언정 평화롭게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